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네 번째 연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남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한의학의 과학화, 그리고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의학의 과학화 가운데 저는 프리모 시스템이라는 연구 분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의학은 임상적 관찰과 임상의 효과를 설명해내기 위하여 당시의 최신 이론이었던 음양오행과 기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론화한 학문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동의보감에 있는 신형 장부도인데요. 당시에는 인체 해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이 모양으로 그렸던 것은 바로 한의학의 이론을 설명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경락 가운데 하나인 조경명 위경의 경락도입니다. 경락은 우리 몸에서 기와 혈을 운행하는 통로이자 체표와 내장을 그리고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경락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의학에서는 이 경락을 해부학적인 실체가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락은 여러분들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뜸을 뜰때 활용되는 부위이기도 하며 그 침이나 뜸이 작용하는 기전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한의학은 과거의 한의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지난 2000여 년간의 한의학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사이언티픽 툴들을 이용하여 미래의 한의학의 가치들을 뻗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먼저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침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fMRI 리서치고, 이 그림은 우리가 한의학의 효과를 엄정한 통계학으로서 설명해내고자 하는 근거중시부의학적 접근입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노력이 세계적인 관심을 한의학으로 끌게 하여 세계적인 저널인 네이처에서 올해 한의학에 집중하여 한의학의 미래와 한의학의 가치에 대해서 조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의학은 관찰된 임상 현상을 지난 2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과학과 철학을 이용하여 이론화한 학문입니다. 근대 과학은 관찰된 자연 현상을 지난 400여 년간의 과학과 철학을 이용하여 이론화한 학문입니다. 한의학이 발달한 이 2000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과학이 발달한 400년이라는 시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에는 그 기간만큼의 여러 가지 철학과 과학이 학문 안에 녹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한의학의 과학화는 기존 한의학을 새로운 과학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 과정의 자연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한의학은 자연주의적, 전인적, 종합적, 인간 중심적,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이는 현대 서양의학에 비해 두드러지는 그리고 한의학이 미래에 더큰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대 과학은 엔티티, 실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현대 과학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엔티티이기도 합니다. 이 실체라 함은 눈에 보이는 매스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의학은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장부와 경락이 생리학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부는 간, 심, 비, 폐, 신등 해부학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현대학과의 접점이 있습니다만, 경락은 한의학 고전의 해부학적인 실체가 상정되어 있지 않고, 침치료의 기전 역시 아직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락의 실체를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락 그 자체로서의 실체를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프리모베스큘러 시스템, 한국어로는 줄여서 프리모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연구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경락 현상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fMRI 연구, 신경학적 연구, 내분비학적 기전을 통해서 침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기전을 보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럼 프리모 시스템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내에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 순환계통은 혈관계통과 림프계통이 있습니다. 그
그리고 최근에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리모 시스템입니다. 프리모 시스템은 프리모 관, 그리고 프리모 노드, 그리고 이 안에 흐르는 프리모 플루이드, 프리모 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림프관과 림프절, 그리고 그 안에 림프액이 흘러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프리모 관의 실제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이고 아래는 위상차 현미경 사진인데요.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프리모관은 여러 개의 작은 소관들이 하나의 번들을 이루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은 핵을 염색한 것인데 프리모관의 소관들은 각각 내피세포로 쌓여 있어서 내피세포의 핵의 특징인 긴 막대 모양 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식도인데요. 옆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과는 달리 프리모관은 여러 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면을 보면 꼭 연근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프리모관은 내피세포로 쌓여 있어서 순환계로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모 노드에는 프리모 액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 프리모 액의 가장 중심적인 물질이 바로 프리모 마이크로셀입니다. 이 프리모 마이크로셀은 배아줄기세포의 원천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으며 크기는 대략 1, 2마이크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트4나 나노그 같은 줄기세포에 반응하는 그런 마커들이 프리모 마이크로셀에도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리모 마이크로셀이 바로 프리모 시스템의 기능을 하는 키가 됩니다. 자, 이 프리모 시스템은 온 몸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뇌, 피부, 그리고 지방 조직이나 복강 내에 있는 장기 표면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림프관 안이나 혈관 안에도 프리모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조직 주변에서도 프리모관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뇌에 있는 프리모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뇌에 있는 프리모 시스템은 크게 제가 연구하지는 않은 분야이지만 그 뇌에 있는 사뇌실에 존재하는 프리모 시스템 그리고 제가 연구한 뒤에 말씀드릴 상시상정맥동 하에 있는 프리모 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토끼에 있는 뇌의 소뇌를 드러내서 제4뇌실을 노출시킨 후에 프리모 시스템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프리모 시스템은 프리모 관은 굉장히 가늘고 투명해서 눈으로나 현미경으로 거의 관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크롬 헤마톡실린이라는 염색약을 이용하여 가시화한 모습입니다. 이 프리모 관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직경이 대략 8, 9마이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 한 올의 크기가 대략 100마이크로미터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가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1년여간 연구한 내용입니다. 바로 뇌에 있는 상시상정맥동 아래에서 프리모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입니다. 이 브레인에 있는 브레인 막 중에서 듀라마타를 드러내서 이 경막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막 아래에 있는 그 상시상 정맥동 아래에서 프리모 노드와 프리모 관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리모 노드는 이렇게 200에서 4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계란 모양의 구조물이고 안에는 여러 가지 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는 그 프리모 마이크로셀이나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모 관에서 뻗어나오는 프리모 브랜치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리모 관 하나의 형광염색 사진입니다. 핵을 염색하는 다피와 그리고 세포 골격 중에 F액틴을 염색하는 팔루이딘 두 가지를 이용한 형광염색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관벽에는 긴 간상 모양의 핵, 내피세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단면을 보시면 마치 벌집 모양처럼 여러 개의 구멍이, 여러 개의 관이 함께 그 번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여기에 있는 혈관, 동맥이나 정맥이 하나의 관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프리모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프리모 시스템은 주로 줄기세포로서의 줄기세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재생의 역할을 하고 이뮨 시스템에 관여하고 그리고 캔서 메타스타시스에 관여하는 주로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모 마이크로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템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노화되거나 퇴화되는 세포 또는 조직의 재생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프리모 노드 안에는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호산구나 호염기구, 마크로파지나 마스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병태생리에 이 프리모 시스템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며 이 질병들의 예방이나 치료에도 프리모 시스템이 관여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암 조직을 쥐에다가 이식한 그 쥐에서 암 조직 주변에서 혈관이 신생하는 것과 같이 프리모관이 주변보다 더 높은 밀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암 전이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막은 상태에서 프리모관을 통해서 암 전이가 일어난 것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암 전이가 이렇게 프리모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프리모관은 우리가 자극을 하거나 어떤 빛이나 전기를 쬐어줌으로써 그 암전이를 늦추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프리모 시스템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프리모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서 처음 프리모 시스템을 발견한 이후 그 한동안 연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 소강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프리모 시스템을 찾는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과학 강국으로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주로는 선진국의 연구 분야들을 뒤쫓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프리모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모 시스템이 만약 인체 전체에서 그 분포가 규명이 되고 기능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의학계의 일대 혁명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의학 교과서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생물 교과서도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발견일 것입니다. 이 프리모 시스템은 인체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의학에서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프리모 시스템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연구가 시작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프리모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프리모 시스템은 한의학에서 시작한 연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의 생리학의 두 기둥인 장부와 경락 가운데 경락이 해부학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프리모 시스템이 경락이다라는 확증할 만한 증거도 없고 프리모 시스템과 경락이 어떠한 상관성이 있다라고 말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과학화에 이 프리모 시스템 연구가 중요한 까닭은 프리모 시스템이 경락 노선, 체표에 있는 경락 노선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현재까지 과학으로 한의학의 기본 이론들이 설명되지 않고 있었던 몇 가지들이 이 프리모 시스템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한의학은 지금까지의 한의학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한의학의 주요 치료 수단인 한약, 이 한약은 기존의 양방의학에서 쓰고 있는 화합물약과는 달리 여러 가지의 약재들을 한의학의 이론에 입각해서 배합한 약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학으로는 이 한의학의 기전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나 바이오 인포마틱스 등의 여러 가지 학문이 나옴에 따라서 이런 학문을 등에 업고 이 한의학은 그 멀티 컴포넌트가 멀티 타겟에 작용하는 원리를 그리고 한의학의 약재들이 어떻게 배합되는지에 대한 한의학적인 원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침 그리고 뜸, 한의학의 주요 치료수단입니다. 침과 뜸은 경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침, 뜸을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학적 그리고 내분비학적, 면역학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고 특히 진통효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이 더 진행되어서 진통뿐만 아니라
체피호를 자극해서 내장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전들이 이들 학문을 통해서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프리본 시스템이라는 분야는 역시 침이 자극하는 경락을 그 경락의 실체를 발견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프리모 시스템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나면 프리모 시스템을 침으로 또는 빛이나 전기를 이용해서 자극하여서 새로운 치료수를 개발하여 새로운 한의학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nsilience, 바로 통섭이란 뜻입니다. 통섭은 어떤 다른 두 가지 이상을 물리적으로 일부러 묶어둔 통합과는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합쳐서 화학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융합과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 통섭은 여러 가지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진 바탕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학문은 통섭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의학 역시 주변 과학들,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공학 등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함께 융합됐을 때, 함께 통섭됐을 때야만 한의학이 더 가치 있는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테덱스 유니스트의 주제인 파이입니다. 저는 아직 파이형 인재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한의학과 생명과학 모두 그 다리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강연에 올라온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연구하여 이 파이형 인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남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